올해 1분기 판매된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양은 42.5기가와트시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4.1% 증가했습니다. 업체별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작년보다 59.9% 상승한 13.9기가와트시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. 파나소닉과 CATL은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. SK이온 4위, 삼성SDI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. SNE 리서치 관계자는 배터리 소재 가격 상승과 반도체 공급 이슈 등 불안 요인도 있는 만큼 국내 업계의 적극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소재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.